우결이를 꺼내셨어요? 예. 말뚝분 씨. 네네네. 초반에 있는 욕 나오게 하지. 제가 볼 때는 저랑 만약에 우결을 한다 그러면은 계약서 써야 돼요. 서로 유튜브 걸고 합시다. 우결이를 꺼내셨어요? 예. 이기고 싶으세요? 이봐요. 이봐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 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도쿠님. 아, 이게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결 망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난 사람 아닐까? 반갑습니다, 도쿠님. 아니지, 월 근데 왈도쿠님. 아,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한 건 있어요. 뭐요? 어떻게 VR채 그렇게 손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VR채 손절이요? 그거 손절 안 하셨으면은 지금 농도 짙은 댓글창이었을걸? 유후! 유후후! 도쿤덩! 오늘도 가와시하다능 유후후! 아니 도쿤 누나! 도쿤 누나! 여장도 언제 했죠? 아 도쿤 누나 나 주만지가 아파! 이러면서 일단 그러면은 왈도쿤님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죠? 씹덕해는 네. 웬만한 건 다 좋아하는데 루이즈 프랑수아즈 르블랑 드라 발리에르라고 하세요. 아 제발 진짜 제로의 사형만 중에서 PTSD 올 것 같거든요. 제발요. 그래서 한번 닉네임 외쳐보세요. 아시는 분이면 루이즈 프랑수아즈 르블랑 드라 발리에르. 아 너무 말 못하신 줄 알아. 루이즈 프랑수아즈 르블랑 드라 발리에르라고 말씀하셔야죠. 부드럽게 아니, 말씀하셔야죠. 이게 뭐가 달라요? 저 똑같이 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 국어식으로 읽는 게 좀 문제라고요. 아 저는 그 캐릭터 애정이 없어요. 알겠어요? 와! 오히려 저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들어보세요. 아구님이랑 아, 아구님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죠? 아구님이랑 저랑은 이제 좀 동독한 관계죠. 그렇죠. 그분도 루이즈 프랑스와드 르브나 드라 발리에를 좋아하는데 아~ 근데 그분께서 저의 최애를 건드셨어요. 누구요? 샤오랑이요. 아니 저는 먼저 건든 건 그 아구님 쪽에서 먼저 제 이제 최애를 건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루이즈 프랑스로 드라 발리에르가 예쁘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아시겠어요? 왜 예쁘게 느껴지질 않는 거지? 대한민국 여성들의 워너비 캐릭터인데.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슴이 작은 것 뿐이지만 가슴이 작은 건 여기서 저기 죄송한데 제 방송에 가슴 작다는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히 하세요. 제가 패트 폭력을 날렸네요. 무슨 패트 폭력이에요? 봤어요? 아니 나 아유. 진짜 억울해서 그래. 봉수보다 작으시죠? 봄수가 큰 거예요. 아니 봄수도 만나보셨어요? 혹시? 네 봄수 만나봤죠. 수도권에서 아니, 좀 유명해 봄수. 아 근데 얘들은 내가 나 진짜 우결한다 한다 그러면은 어? 해보시던가? 아구님이랑도 결국 안 됐잖아. 아구상이랑 아니 그 사람이랑은 저랑 상성이 너무 안 맞아요. 원수지간이야. 잘 맞던데. 원래 원수지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 원수지간에서부터 아, 내려온 사랑이 얼마나 돈독한 사랑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아구 이쁜이 옛날부터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시작되는 그 돈독한 사랑이 얼마나 알겠지. 귀중한 사랑인지 모르세요? 셰익스피어가 그거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도쿤씨 네네네 초면인데 초면인데 욕 나오게 하지 마. 그렇게 아. 많은 폰트수로 네. 뭐라 그러냐 자막 존내 달아야 돼서 지금 오열할 것 같거든요. 잠깐만 이거 나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원래 말이 많은데 네. 당신이랑 만나서 지금 골머리 오지게 썩을 거야. 아이 야 그럼 갈게요.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주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 아이 그 얘기는 또 아니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 됐어요. 에이, 편집자님 에이, 이 영상 쓰지 마. 난 아이 안 잡아 일단. 이 아줌마 추하게 왜 그래? 그래 일단 안 잡아보겠어. 어. 아니 내가 또 말이 험해서 그렇지. 아이 말이 험한 거 치고는 그 마음을 건드리면 어떡해. 마음을 없는 말이라도 아, 마음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으면은 내가 좀 마음이 섭섭해 안 섭섭해. 그 좀 말씀 좀 해봐요. 아구 이뻐사. 아이 그거 내가 좀 미안하게 됐수다. 그 내 사과 받아주지. 이거 원래 내가 웬만해서 사과 잘 안 받는 거 알지? 근데 이런 거 받아주는 건 아구 이뻐님이요. 특별해서 그런 거야. 아이 알지. 그 특별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너 너무 많아. 나 너무 많아서 문제야. 제가 볼 때는 저랑 만약에 우결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저랑은 계약서 써야 돼요. 서로 유튜브 걸고 합시다. 만약 약간 어드벤듀얼 식으로 누가 한번 사고 치면은 유튜브 한 명 접는 거야. 아니 너무
아 잠깐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닐까? 원래 극단적으로 해야 돼.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뭔가 느낀 게 있었나 보구나. 많이 느꼈죠. 제가 한 적은 없지만 그럼요. 한 적은 없지만 그 다른 사람들 거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도코님 혹시 애덕이도 알아요? 애덕님은 들어봤어요. 들어만 봤고 애니덕후 그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화는 안 해봤구나. 애니덕후 그분 유튜브 많이 봤죠. 나중에 근데 도코님하고 애덕님하고 해가지고 VR챗에 맵이 있어요. 10덕 OST 맞추는 거. 아 나 완전 좋아해. 나 그런 거 완전 좋아해요. 대결식으로 대결 구도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세채씹? 세채씹? 누가 진짜 홈머너인가? 세채씹 하면 되겠네. 트위치 최고 싶어. 근데 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토론회도 재밌어요. 토론회도. 토론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스는 병신인가 아닌가 이러면서 아니 마그마한테 배떼지가 뚫린 거 이거 그냥 무장색으로 막으면 되는데 이거 왜 전 아구님 유튜브 구독해놨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아구이폰님 나와가지고 놀랐어. 아 아구님 유튜브는 구독해놓고 아구이폰 안 해놨다? 부끄러워서? 아니야 나 이거 해놓을게. 나는 왈도코님 구독 안 해놨는데 방금 지금 한게예요. 아 왈도콘 유튜브 많이 봤다면서 정작 유튜브 구독은 아니, 안 했다? 잠깐만, 이거 아니, 누가 꼽을 줬는지 모르겠네? 아구이뻐님은 대영상 많이 보신다 하셔놓고서는 아니, 이제 보니까 내가 구독을 안 했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원래 사람은 한번 쓰레기면 영원한 쓰레기인 법이야. 아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더 이상 말 안 했는데 이해했다니까. 아니 변명하려 하지마. 변명하려 하지마. 괜찮아 아구이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 이 사람의 컨텐츠는 달달하긴 한데 이 사람을 구독하고 싶진 않다 그런 말인 거잖아. 오케이 알겠어. 서로 아니야 서로 됐어. 쓰레기인 걸로 합시다. 아니 됐어 알자. 아니 나만 쓰레기 할게. 아우이뽀님은 그냥 내가 싫은 걸로 해. 아니, 내가 쓰레기 할게. 아니 됐어. 아니 뭘? 아니 그게 아, 됐어. 내가 쓰레기 할게 그냥. 아니 계속 영상이 떠가지고 난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됐어요. 저는 영상이 안 떠도 아우이뽀님을 직접 쳐다. 근데 아우이뽀님은 추천 동영상에 떠야지만 들어간다. 이거 누가 더 쓰레기인가? 아니 그냥 내가 쓰레기 할게. 아니 됐어. 편집자님 오열하시겠는데요, 아우이뽀님? 아 맞아요. 돈 받았으니 어쩌겠어요. 돈 받았으면 해야지. 혹시나 편집자분들이 불만이 심했을 때 돈이 부족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근데 왈도쿠님이나 이런 류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말을 많이 해야 재밌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말 많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되게 이상해요. 저는 원래 잘 말 안 하려고 해요. 제 방송의 본질을 아시려면 저기를 봐야 돼요. VR 어제 채치요? 거. 그냥 저스트 채팅을 켰는데 네. 어제 흐름이 어떻게 됐었지? 어제 소변 얘기하다가 군대 안 간다고 해명하다가 그 또 뭐였지? 뭐냐 딸꾹질을 했는데 딸꾹질이 안 멈춰가지고 근데 얘네가 딸꾹질을 갑자기 열광을 해가지고 그거 20만 원 걸면서 딸꾹질 한 번 더 하면 20만 원 준다고 그러고. 아니.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곧 VR 붐은 올 거예요. 이미 왔는데 뭘? 공파도 사고. 공파도 샀어요? 네, 공파도 샀어요. 걔는 참, 아 걔는 돈 많으니까. 아 그렇지, 월 억 벌잖아요. 월 억이잖아요, 걔. 걔는 차가 세 개나 있대요. 포르쉐, 벤틀리, 와~ 아우디 이렇게 막 세 대나 있대요. 와~ 진짜 플렉스하네. 오늘 보셨어요? 오늘 그 불조커 둘레로 조회수를 얼마나 쌓았는지. 맞아. 내가 좀 외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기니까. 근데 그 외모를 이상하게 써서 문제지. 불 좀 꺼줄래? 외모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아, 본인은 잘 모르더라고. 아 그 본인 잘생긴 건 아는데 꾸밀 줄은 모르고 안 꾸며도 자기 잘생겼다는 그런. 있다니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재수 없네. 저는 공파 좋은데 재수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자꾸 몰아가려는 것 같은데? 아니 몰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난 재수 없다는 말은 안 했어. 난 걔는 팩트니까. 걔 잘생겼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달까?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구이뽀님. 그래요 새벽에 또 그럼 나중에 게임할 때 봐요. 그래요 저한테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형 너무 감사합니다 아구이뽀님. 네 고마워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편집자분한테 아 이거 자꾸 멘트를 이어가게 되네. 아 편집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고요.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세요.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아 자꾸 나 외롭단 말이야.